수요 부족하면 더 시켜요. 우리가 아니 못 쳐낼 줄 알고 그랬는데 쟤들이 문제야. 쟤들이 빵을 적당히 드시고 스팀을 더 시키세요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일부러 장난치려고 하는 거고 지금 5분 때문에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네. 시켜도 돼요? 시켜. 너무 많이 시키시면 제가 힘드니까. 42번 손님, 44번 손님, 45번 손님, 46번 손님. 고맙습니다. 에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내가요? 뭐가? 제발 이거 안 꺼지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어 좋다 좋다 세 판. 자 이제 5분 다 돼서 빵만 좀 식으면은 다 발라드릴게요. 빨리 이거 고생했습니다 하고 안 꺼질 것 같아. 어. 포옹이 필요해 포옹이. 스피드 붙었다 세영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육심이 오래 기다리셨죠? 아, 지금 마늘 듬뿍 넣어서 힘 엄청 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잖아. 응? 누가 먼저 포기하고 방송 나가나. 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자. 생존 게임이야, 생존 게임. 자, 김희철 씨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68번 손님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어? 식당 하나 차려주는. 야 다 왔다 세영아. 진짜 고생했다. 아니 좀만 더. 어 좀만 더 힘내자 그래도. 자 두 개 더 거죠. 자 우리에겐 마지막 손님일지 몰라도 저분은 이게 첫 음식이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고. 오케이. 69번 손님. 마늘 듬뿍 넣어서 힘 엄청 나실 거예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힘 불쑥불쑥 나니라. 베이커리 방금 낸 거 맛있을 거예요. 네. 나 지금 형이랑 어. 옆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 늦게 받아도 형이 그렇게 대응해주면은 안 열받겠더라고. 아 다행이다. 형이 그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형한테 너무 잘생겼어 하고 미안하니까 나무 쳐다봤어. 이것도 예의 해주시는 거.